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1%대 내외 낙폭으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물가와 고용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현재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낙폭이 급격하게 다시 한번 확대가 되면서 현재 0.9% 밀리고 있고요. 3,1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규모가 다소 줄어든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어제 지수를 견인했던 기관이 오늘 4천억 원 이상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0.75%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101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으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의 시세에 지속이 되고 있고요. 창투사 일부 종목들도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도 주목할 만한데요. 오늘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4%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20위권 내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플래티어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오늘 상장한 두 종목 브레인즈 컴퍼니가 현재 26%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중소형 상장주들의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55,6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시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테이퍼링 가능성 오늘 역시 국내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시장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는 괜찮을지,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장 초반 좀 반등을 시도하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뉴스 좀 보셨을 건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단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테이퍼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이 올해 할 거다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테이퍼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는 할 거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저희도 얘기 많이 했고요.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뭐 이제 인터넷만 켜도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테이퍼링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이게 또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7월 28일 날 FOMC가 진행되었던 얘기가 이번에 이제 뭐 녹취록을 이제 의사록으로 한번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나온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인데 사실 뭐 새롭게 나온 내용은 없거든요. 이제 근데 뭐 이전에 있었던 내용 내일 모레가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내일 모레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이번에 뭐 의사록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좀 명분을 잡아서 그냥 좀 물량이 나왔지, 여기에서 뭐 테이퍼링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는 물량은 아니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보시면 뭐 예전에 테이퍼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환율 1200원 간다 뭐 이런 전망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큰 변화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나라 환율도 한 3원 정도 올랐었고요. 뭐 환율이 뭐 7원, 8원, 뭐 10원 이렇게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좀 달러 강세가 지금 워낙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뉴스가 계속 존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달러도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것들이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많이 워낙 좀 버텨줬었으면은 이럴 때 빠졌겠지만은 원래 원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 때문에 증시가 막 크게 빠지는 것들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장 잘 버티다가 중국장 개장하고 이제 중국장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외국인이랑 기관의 매도폭이 좀 커지면서 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어제 그제 그 다음에 지난주랑 좀 다르게 뭔가 지금 상황에서 거래가 막 되게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뭔가 지금은 뭐 글로벌 증시 흐름 맞춰서 정도로만 또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좀 매도하는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현재 시장이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연장선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헤드라인보다 내용을 보자라고 했던 게 뭐 테이퍼링, 뭐 의사록 공개 하락 이제 이런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의사록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거시적 지표들이 움직였는지, 뭐 금리가 어땠는지, 달러가 어땠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뭐 한 시간 동안에 빠지느라 좀 급하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뭐 1% 내외의 좀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밤에 뭐 테슬라 AI 데이터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업종 이런 것들은 어제 미국 증시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백신 부스터샷 이런 거 승인한다. 또 9월 중순부터는 부스터샷을 이제 지급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뭐 경기 재개주들도 올라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뭐 테이퍼링 때문에 크게 뭔가 하는 것보다 지금 장 자체가 외국이나 기관 매도 물량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요. 뭔가 아직까지는 현재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뭐 당장 예측하기 힘들겠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 하락장이다. 즉 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장 자체가 뭐 개별 종목 위주로 오늘도 보시면은 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2차 전지랑 백신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이어졌던 현상들입니다. 개별주 장세로만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알긴 어렵지만 개별주 장세이고 당장 겁먹을 것보다는 내용들 좀 보시고요. 아까 뭐 말씀드린 테이퍼링은 사실상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더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미뤄서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나온 테이퍼링 이슈 사실 시장이 모두 아는 그런 예상 가능한 내용이긴 했습니다. 이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시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좀 매물 부담이 좀 있어서 좀 반등이 어려운 장이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관망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개별주 장세로 보시면서 개별 종목들의 탄력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압타바이오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들만 거의 시장을 살아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 기대감으로 이번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경구형 제재 특허를 이제 캐나다에서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모멘텀도 실렸고 무상증자 이슈도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6만 8천 원대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6만 8천 원대 가격이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고 현재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고민이 있을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어떤 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분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한참 좋을 때에도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결과가 안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현재 11 급등주들은 통상 눌림목을 21선에 안 주고 11선에 줬다가 바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1선을 살짝 설치해주고 바로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에서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평선이 벌어서 이격이 벌어져가지고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격이 더 벌어진 상태에서 5일선을 이탈한다면 정리를 하시면 된다. 추세가 좀 꺾일 때까지는 쭉 가져가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단타를 잘 치신다.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매매는 해볼 수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만 오늘도 접근 가능하신 종목이고 롱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 전까지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문자로만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뉴스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내일 오후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볼까요? 장이 쉽지 않죠. 하루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금방 네. 빠지고 뭐 그저께는 뭐 마이너스 3%씩 막 코스닥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을 따라가다가 빠지니까 이제 손절을 하면은 다음날 올라가고 올라간다고 다시 사면은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장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원두 커피를 먹고 싶다 할 때도 바리스타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저희가 커피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드신 것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또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어려움을 나누시면 또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그런 힘이 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시기 힘드시다. 이게 이제 구독을 눌러놓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뜨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와 계시면 옆에 이제 밑에 QR코드 나오죠. 찍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그 노란톡방에 내일 강연의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황도 보내드리고 뉴스도 보여드리고 하니까 많이들 찾아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QR코드 찍고 오시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문자 샵 3772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오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강연회에서 요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세한 설명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또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9일자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5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 종목입니다. 아로 시작하고요. 아, 땡땡, 땡땡땡. 6가지 글자의 종목. 어제는 좀 쉬웠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또 구성이 좀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문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종목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뭐 2,000원대 후반, 뭐 3,000원대 초반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오늘 이제 업종이 사실 중요한 힌트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원료 의약품을 유통하는, 그러니까 뭐 제약주다, 뭐 아니면 또 바이오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아미노산 사업입니다. 이제 아미노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 이름과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힌트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아미노산 사업을 사실 이제 어떤 사업인지 이제 네. 저도 오늘 뭐 고세픽이 나왔으니까 또 소개도 드려야 되니까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네. 문과에 한계가 자꾸 좀 부딪혀가지고 포기했어요? 일단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너무 많이 뒤져봤는데 천연 아미노산이 있고 이제 인공으로 만든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제 인공으로 아미노산을 만들면 되게 값싸게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기술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L형과 D형이 있는데 D형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이것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좀 기술력이 좀 포함이 좀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뭐 음료들 있잖아요. 뭐 아미노산이 들어간 음료들은 보통 이제 천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인공으로 쉽게 많이 만들 수 있으면은 많이 뭐 생산 원가라든지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력이 좀 부각되어 있는 회사고요. 요즘 단백질과 관련돼서도 이슈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자, 크게 봤을 때 이때 제약 바이오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실 뭐 아미노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내에 없는 좀 희귀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미노산 관련된 음료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마시면 근력이나 지구력 이런 것들을 높여주고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소팔메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요즘 하도 광고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근력 그러면 이제 소팔메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뜸하지만 옛날만 해도 사실 아미노산 관련된 음료수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오늘 종목의 앞에 세 글자는 이제 이 맛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일단 하나님 마저 말씀드리면 뇌졸중이라든지 안질환, 피부염, 화장품 등의 원료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료를 가지고 이런 이제 다양한 가공을 해가지고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이런 약품 원료 성분들을 만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단백질 기술 기반의 mRNA 관련해서 한번 이제 시세를 준 바가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한 번씩 강한 슈팅을 주고 있는데, 한번 강한 슈팅을 줬다가 지금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정도는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앞에 세 글자는 이미 여러분들 아실 테고 네. 뒤에 세 글자는 어떤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뭐 만든다라고 하죠. 체계도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짠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과분들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충분히 네. 아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여러분들 만약 정말 종목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 주식할 때 사연들 어려운 것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장 전에 또 좋은 종목들 미리 장 전에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모르니까 지금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버텨야 될 종목인지 더 살 수 있는 종목인지 손절 쳐야 되는 종목인지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장 전에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보내드리니까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과에게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려고 했어요. 자, R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글자 힌트 앞에 세 글자는 이 아미노산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세 글자에 대한 이름 힌트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mRNA 관련주로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다고 하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모르시겠으면 재미있는 오답이라던 사연 함께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서 고스피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4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전자인증 매수가 11,45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 전망이 어떨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고점이 12,15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11,450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작년에 이제 그 공인 인증서가 이제 폐지되고 사적 인증서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 인증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이제 좀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이고, 최근엔 토스가 사실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토스가 이런저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제 신용 정보를 조회를 해본다든지, 혹은 또 대출 가능 범위들, 혹은 이제 내가 필요한 보험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 또 주식도 최근에 진출해가지고 주식 업계에도 이제 발을 들이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들이 계속 이제 종목에 반영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슈팅이 나가기 전에 참 사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준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도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시세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제 한번 강한, 아까 말씀드린 토스 관련된 이슈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죽을 종목이면 슈팅 나온 다음에 바로 꺾여 나 외바닥이라도 혹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쌍봉을 만들면서 꺾여 나가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한 12,000원 조금 안 되는 부분, 12,000원 정도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상승 삼각수렴의 영역이 있죠. 저점 올라가고 고점에서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한 달 정도 지나서 힘을 조금 더 모으면은 고점 12,000원대를 뚫어낼 수 있거든요. 뚫어낸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이 고점 라인을 뚫어내야 되는지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한 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매수가 11,700원에 비중 5%입니다. 엄청 올라간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대체 갈 생각을 안 하고 하락만 하네요.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가 됐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오늘은 9,920원, 또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엔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건설주로서 뭔가 종목을 이제 고른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다른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왜 선택했냐고 질문을 드렸냐면은 거래량이 하루에 5만 주, 6만 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매수하기도 나중에 매도할 때도 호가창에서 무리가 좀 따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소외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다만 요즘에 장이 안 좋으면서 내려온 부분들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은 좀 대충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이제 건설주들이 실적도 좀 올라오고 전체적인 뭐 앞으로 뭐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지만은, 이 종목 보니까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들 올라올 때 좀 마이너스 알파적인 요인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거래가 안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 갈 때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왜 이 종목 선택했는지 따로 이제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특별히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거래하기 별로 적합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 원 이상 회복이 되었을 때, 지난번에 121선 정도 이렇게 장이 지금 반지어서 좀 과도하게 빠진 것들이 있는데 한 1,500원, 11,000원 정도 다시 올라와 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회복이 된다, 한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 빨리 반등도 안 나오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져도 가급적이면은 뭐 종목을 교체하시는 편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좀 시장에 소외가 된 게 맞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습니다. 11,5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3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매수가 19,800원의 비중 1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매수 후에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관련해서 기대감은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모멘텀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16,6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억울하죠. 반도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이제 LED 전문 기업이라 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매출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도 빠질 때 같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있고 사실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나온 걸 보니까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26%,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1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실적도 견조하게 잘 나와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을 할 때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을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일단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빠지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위험한 구간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이 왜 위험하냐. 일단은 장기 2평대 가격대. 장기 2평대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볼 때 기본 세팅이 5일선, 21선, 60일선이 돼 있으니까 5일선이면은 일주일치 가격이고 21선이면 한 달치 가격인데 이제 481선 되면 이제 2년치 가격이거든요. 2년치 가격이면은 되게 신뢰도가 높은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인데 지금 오늘 그 자리를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에 이제 지지해왔던 자리들, 지지해왔던 지지 구간들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뭐 장이 좀 안 좋았어도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일이나 다음 주 초까지 보고 만약에 빠르게 이게 반등을 못 돌려올리면은 잘못하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지지 구간이 깨지면은 다음 매물대가 14,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가 사실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도 잘 나오는데 너무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우선하고 시장이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것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보시고 빠르게 241선 자리 한 17,000원 되겠죠. 17,000원 자리를 회복해 주는지 아니면 현재 자리에서 밀려서 16,000원도 깨고 내려오는지 양쪽 가격을 짧게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 라인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만 좀 보시고요. 17,000원 회복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3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제당 우선주 매수가 4,177원의 비중 30%입니다. 손실률이 22%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올 상반기쯤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올라왔습니다. 곡물가 가격 상승 이슈 이것 때문에 5월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로는 계속 좀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3,28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딱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종목을 사셨어요. 왜 우선주를 이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주의 개념은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래요. 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보통주로만 봐도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의 뭔가 흐름을 좀 봤을 때 지금 뭐 121선도 깨져 있고 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거래도 지금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원이랑 좀 비슷하고요. 남들 갈 때 뭐 추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우선주라 또 물량도 많지 않으니까 뭐 한번 갈 때 좀 세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세게 갔을 때 매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안 나와도 똑같이 많이 밀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여기서 반등을 기다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가격이 아니더라도 한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종목을 교체하시 뭐
전략 매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고 하기 때문에 뭐 매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비중 30% 중에 뭐 3%를 팔든 5%를 팔든 조금씩이라도 매도를 하는 것을 좀 진행을 좀 해보시고요. 이걸 뭐 다른 종목에 가서 조금 더 거래도 좀 많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시 매도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없다는 점이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한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를 하시면서 종목 교체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회피 퀴즈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R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는 앞에 네 글자와 관련해서 사진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앞에 첫 번째 두 글자 또 나왔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웃으시네요.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 모시고 왔고 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아땡이잖아요. 아세요, 전문가님? 아, 알죠. 그런 거,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아, 혹시나 아시나 해서. 그럼요.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병장으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치. 밀리터리 서비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네. 알고 있는 이제 팬클럽 이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몇 천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글자 앞에 넣어주시고 이제 뒤에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저분의 병명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겨울에 굴을 잘못 드셨대요. 그래서 땡땡 바이러스가 걸리신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아시죠? 네, 앞에 네 글자 힌트라고 하길래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상 가능했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같고 네 글자 다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한 패스 해볼까요? 아, 글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라는 걸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특히 이과분들이 이걸 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니까 네. 체계를 짠다 에다가 이제 복수형으로 써주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이제 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캐릭터도 있습니다. 두 글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캐릭터 폭탄을 던지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딜로 알고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재미있는 오답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팅준님께서 아름다운 도행 나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이원봉님 아이뻐 김도원 아이고. 그리고 아프지마 도원 난리 났네요 오늘. 그렇죠. 오늘 제 생일인가요? 지크님이 뭐 아그녀 김도원 그렇게 써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뭐 오늘 또 장이 안 좋으니까 네. 뭐 아이고 망했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접종 받으신 분, 백신 접종 받으신 분이 아프다 모더나. 아, 모더나. 아프다 아픈가 봐요. 저도 그런가요? 이제 맞아야 될 때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이제 맞고 이제 정말 알아 누우신 분도 계시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입니다. 또 이제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이면 또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네. 제일 좋은 거는 접종을 받고 병을 좀 오래 이제 어디 대기실이라도 앉아 있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쵸. 오늘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답으로 시작해서 백신 안전하게 맞으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안전하게 맞아주시고 또 뭐 아스파라거스 이영 전문가님 싫어하실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정답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 같은 부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T 바이오센서 매수가가 69,500원에 비중 7%입니다. 비중은 적지만 적지 않게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현재가 56,8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굉장히 높게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격에 조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긴 네. 하지만 되게 비싸게 샀다라는 것은 이제 뉘앙스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이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확진자 수 계속 늘고 있고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 최근에 매출도 되게 잘 나오고 실적에 관련된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럴 때에는 사실 뭐 5만 원대나 6만 원 초반대에 이제 매수한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와 지금 빠진 것들은 뭐 장이 안 좋은 흐름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면요
지금 빠질 때마다 굉장히 아프고 최대한 빨리 올라오면 바로 정리를 좀 하고 싶고 이런 관점을 좀 보게 되거든요. 이 좀 매수가의 차이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 뭐 전대점을 이탈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좀 빠졌기 때문에 다음번에 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믿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진단 키트 관련된 것들은 뭐 정말 시간이 나중에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좀 불리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뭐 단기 중기적으로는 쉽게 이슈가 죽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 가져가시는 것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가지고 왜냐면은 매수가가 6만 원 초반 5만 원 후반이면은 좀 적당히 수익 내고 수익 잘 내고 빼면 되는데 이게 6만 8천 원 7천 원 이렇게 높게 있으면은 나중에 거기 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버텨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를 좀 해보시고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만 3천 원 4천 원대 좀 손실이더라도 비중을 좀 정리해 보시는 편으로 좀 보시고요. 뭐 전저점 지금 당장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ST바이오센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 3천 원, 4천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1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매수가 2만 2,095원에 비중 30%. 언제쯤 반등할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 올해 2월쯤에 이제 신규 상장한 2차전지 관련주인데 상장 이후에 계속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70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2차전지 생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조립 공정에 관련된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장 이후에 차라리 바닥을 잡아준 종목들은 좀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장했을 때 당일에 이제 4만 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현재 구간 18,700원입니다. 당일날 혹은 그 며칠 안쪽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여튼 조금 제가 이제 이게 잘 안 보니까 땡겨보면은 지금은 이 스타트 라인이 4만 천 원까지가 고점이고, 그 다음부터 뭐 쉬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들어가시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바닥을 좀 잡아주는 구간이 나오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한 번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 현재 이 바닥 잡아준 구간이 밀리면은 세게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손절가 18,000원 일단 잡으시고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를 일단 아마 이 구간에 거래량 좀 실릴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1차 목표가를 매수가 인근을 잡으시고 이 거래량 실렸던 매수가 인근을 만약에 돌파해준다면은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그 이상한 3만 원 이상도 사실 이런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튀면은 강하게 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반드시 지켜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 1차 목표가는 매수가, 이 매수가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3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2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S 매수가 18만 3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전문가님 또 삼성 SDS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하라 그랬네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유독 저한테 잘 들어오는 것 같죠. 왜 자꾸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저한테 잘 들어오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삼성 SDS, CJ E&M 자주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금은 종목 흐름이 원래는 제가 좀 잘 멈춰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하필이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그 흐름이 한번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실 만도 한데요. 일단은 그 종목에 접근하는 이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삼성 SDS를 매수할 때 뭔가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 매수를 하면은 지금 당장 내일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매수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삼성 SDS는 뭐 미래, 그 다음에 뭐 좀 4차 산업이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시장 가치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수혜를 받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애초에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83,000원 매수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되게 좋으신 편이고요. 근데 비중 20%가 조금 많이 좀 들어간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20% 중에 한 4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 잠깐 팔았다가 일단은 다른 종목에서 좀 매매를 좀 하다가 나중에 좀 시장이 좀 나아지고 나면은 다시 들어와도 충분히 비슷한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팔아서 손해가 보더라도 다른 종목 잠깐 매매하다가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조금만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고 최대한 이 종목은 뭐 앞으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지금 뭐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고 하면은 최대한 기간을 쪼개서 여러 번 나눠서 사시는 방법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S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라는 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17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사인 매수가 2,590원에 비중 25%,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K사인 주가 어떻게 흐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하락했다가 뭐 이제 1억 간다 만다 했던 시기가 어제 같은데 뭐 3천만 원대까지 찍고 지금 5천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내려가다가 소위 말해서 장기 이평단 120선 가격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라는 말씀 120선 이상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해서 손절가 2,400원을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지금 현재 2,565원인데 2,590원을 사시고 몇십 원 떨어졌다고 지금 이렇게 심리가 흔들리시면은 어떻게 뭐랄까 주식을 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120 이탈하기 전까지 가져가시고 만약 여기서 빠져나오신 다음에는 한번 이제 좀 계좌를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주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몇십 원 가지고 힘들리면 사실 이 바닥에서 뭐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은 121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400원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곤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R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아미노 로직스고요. 네.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7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해졌다가 주로 이제 한 241선 이평선쯤 되면은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 지지 받아주고 다시 양봉을 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 접근해 보시면은 짧게 전고점만 해도 사실 먹을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까지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할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3,500원, 2,700원, 1차 목표가 잡고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아미노 로직스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보내주신 문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3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미노 로직스 맞춰주셨고요. 장도 안 좋은데 왜 자꾸 고난도 수능 4점 문제를 내시는지 이렇게 좀 불만 섞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문제도 척척 맞추시다니 100점이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이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삼성전자, LG전자가 좀 장사할 수 없거든요. 어려운 이름인 종목을 듣고도 내가 머릿속에 이 종목 이름이 떠오른다라고 하시면 아 이제 내가 주식꾼이 다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제 쓰담쓰담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셀프 칭찬. 아 그렇죠. 네, 이분도 아주 정말 주식 잘하시는 시청자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R로 시작한 6가지 오답을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는 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아 내 돈 어쩌나 하면서 오답인 거 알아요. 웃고 갑시다. 라면서 약간 정색하신 것 같긴 한데 내 돈 어쩌나 하는 하소연 보내주셨고 6689번님도 아 정말 너무해.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현금이 있거나 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어차피 내 것도 3% 빠지고 내가 사고 싶었다 옛날에 사고 싶었다가 비싸서 못 산 종목도 3% 빠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있던 별로 사고 싶지 않았지만은 저가였기 때문에 샀던 종목을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으로 옮겨가면은 어차피 똔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손절을 하게 돼서 그게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돼서 더 좋은 종목들로 포트를 채워간다면 반등 시에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다시 계좌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도 좀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한숨이 섞인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아 그만두고파 개미들 심정이겠지요. 다들 힘내시길 버티는 사람이 웃는 날이 오겠지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과 함께 또 위안 삼으시면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함께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늘은 이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 그래도 반등했던 양시장 오늘 그 추세를 이어갈까 했는데 테이퍼링 이슈가 터지면서 하루 만에 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그래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락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그래도 장 초반에는 조금 오르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94% 내림세 기록하면서 312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도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매도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4,5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900억 원이 넘는 물량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그 물량들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다시 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98% 내림세 기록하며 101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2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역시나 비슷하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56억 원, 1천억 원이 넘는 물량 각각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롯데렌탈과 브레인즈 컴퍼니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브레인즈 컴퍼니는 시초가 2배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며 따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28%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64,2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롯데렌탈은 공모가가 59,000원이었는데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3.48% 내림세 기록하며 55,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했던 플래티어 지금 상장 5거래일 만에 공모가 4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10%대 급등세 보여주며 38,85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9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6%대까지 탄력을 키워내면서 다시 또 9만 원 선 돌파합니다. 9만 3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를 필두로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펄어비스 지금 급등세 나와주면서 15%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시총 5위로 올라섭니다. 72,700원에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검은 사막이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NC소프트도 6%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게임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괜찮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프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구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러시아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상은 시행 중이고요. 이달에 환자 투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 9%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고평가 논란에도 상승 행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게임주들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봤던 NC소프트가 현재 장대 양봉 만들고 있는데요. 84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